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잠깐 오늘은 간단하게 브러쉬가 새로 런칭됐어요. 그래서 브러쉬 런칭된 거를 이제 한번 쫙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음번에 이제 영상에서 제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아트들 보여드릴게요. 자, 브러쉬가 이렇게 핑크대로 새롭게 등장했어요. 엄청 예쁘죠? 되게 누구나 갖고 싶게 생긴 이런 핑크대.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다가 다 데코를 할 거예요, 이제. 엄청 이쁘게 데코를 해서 손님들 할 때마다 또 신나게 아트할 수 있고, 그리고 데코를 해놓으면 제가 이제 먼지 바로바로 꺼내서 쓸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제가 이제 올릴 영상, 이제 예고된 건데요.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키니 라이너 0.5는 기존에 원래 나왔던 1호 브러쉬에 비해서 조금 더 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1호 브러쉬보다 조금 더 얇게 나온 건데, 그 브러쉬 양 모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반 정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금, 우리 브러쉬 모가 너무 얇으면 끝에 맺히지 않고 뒤에 맺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적어지는 거예요. 얘는 당연히 없고. 그래서 이두 가지는 이 1번 브러쉬에 비해서 조금 더 얇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우리 있는 브러쉬에서 핑크대로 바뀌기는 했는데, 그립감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조금 더 좋게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스키니 라이너 0.5, 그 다음 1번.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2번 브러쉬가 어디 있나. 자, 2번이 여기 있네요. 자, 2번이 오발 포인트 2번. 2번 같은 경우는 꽃잎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라데이션 할때좀 세심한 부분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블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때 사용하는 브러쉬죠. 그래서 오발 포인트라고 해서 2호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3호 갈게요. 자, 3호. 플랫 스퀘어. 자, 3호. 3호 같은 경우는 모가 짧고 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끝이 네모네요. 그래서, 우리 일자 프렌치를 바른다거나 아니면은, 힘 있게 눌러서 발라야 되는 러프젤 아니면 통젤 같은 경우에도 힘 있게 발라야 되는 부분 아니면 작은 부분에 힘 있게 발라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각지게 네모나게 발라주거나 일자로 발라줘야 되는 선을 딸때이 스퀘어가 엄청 유용해요. 작아서. 자, 그 다음 4호. 4호는 앵글라이프. 앵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생겨 있어서 브러쉬를 가지고 이제 프렌치를 바르거나 아니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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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하면서 그라데이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그래서 4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진짜 계속 있죠. 그래서 제일 인기 있는 거라고 하면 뭐 1번, 2번, 4번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호 0.1, 0.5, 1호, 2호, 3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고, 5호. 5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손톱에 바르기 좋게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네모난 게 아니라 약간 둥글죠. 약간 둥근 모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바를 수 있도록 나왔고요. 브러쉬 길이는 되게 적당해서 통젤에다 바르거나 큰 꽃잎을 만들거나 할때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가 여기 5호입니다. 5호고. 그다음 6호. 자, 6호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아트 브러쉬라고 해서 이거는 통짜로 이렇게 생겨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겨울에 이렇게 앙고라 니트 아트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찍는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샤이니지를 이렇게 덜어서 손톱에다가 올릴 때 그럴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치는 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마블에도 그렇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짜 브러쉬 아트 브러쉬예요. 그래서 6호고요. 자, 7호. 7호 같은 경우에는 오발롱이라고 해가지고, 오발롱 7호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길고 힘이 조금 적으며 부드러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앞이 조금 더 오발 모양으로 생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큐티클 라인에 훨씬 더 가깝게 바른다든지 조금 더 길이감 있도록 부드럽게 바를 수 있는 게 오발롱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통젤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리고 오버레이 하실 때도 되게 괜찮아요. 자, 8호 갈게요. 자, 8호는 제가 진짜 애장하는 그런 브러쉬인데요. 8호는 제가 진짜 세상 많이 써요. 제 8호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쓴 거 보면 진짜 더럽잖아요. 제가 거의 한 5년을 썼거든요. 자, 스퀘어 롱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길이감도 좋고, 그 다음에 오버레이 하기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젤로 라인을 따서 이렇게 바르기도 되게 괜찮은 그런 브러쉬예요. 근데 8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져 있다 보니까 이 오발롱에 비해서 이렇게 코너를 바르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코너를 그냥 브러쉬를 바로 대서 바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스퀘어를 이용해서 나는 아예 이렇게 둥글려서 그려서 바를래,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원장님들께서 생각하시고 구입을 하시면 브러쉬를 고르실 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 두 가지는 통젤 스타일에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스퀘어 롱으로 이제 그라데이션도 하고 있어서 되게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브러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9호입니다. 롱 라이너. 자, 이거는 뭐 발라이너라고도 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브러쉬였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긴 선을 그리는데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려도 브러쉬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떨리는 힘이 브러쉬 끝까지 전달되지 않을 만큼 길이를 이렇게 쭉 뽑아 놓은 거라서 내가 선을 길게 그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되게 일자로 쫙 그어낼 수 있는 라이너예요.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정말 많죠. 롱라이너는 진짜 저희가 판매도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 숏라이너 10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모가 이제 롱라이너에 비해서 짧고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속눈썹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엄청 얇은 선을 정교하게 그린다든지 할 때 뭐 캐릭터의 속눈썹? 캐릭터를 그릴 때 라인을 딴다든지 아니면 꽃을 할 때 꽃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머리카락을 그린다든지 그런 세심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숏라이너예요. 그래서 10호 이렇게 있고요. 자, 11호는 저희가 건너뛸게요. 11호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2호 갈게요. 12호는 리프큐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됐다가 떼면 꽃잎이 되죠. 됐다가 떼면 꽃잎. 그래서 꽃잎을 그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마블 같은 거 할 때도 사용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컬러 바를 때 조금 도톰하게 발라야 되는 컬러들 있잖아요. 점도가 커서 그런 애들 할 때도 되게 사용을 많이 하는 이제 브러쉬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최근에 정말 사용하는 방법을 보시고 되게 많이 나갔던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새 브러쉬라서 제가 이렇게 조금 풀게요. 자, 13호 리프롱 브러쉬입니다. 리프롱 브러쉬는 끝이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생기면서 뭉뚝하죠. 얘로 이제 이렇게 꽃잎 뗐다가 빼면은 꽃잎이 되죠. 자, 꽃잎을 그릴 수 있는 브러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블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글리터가 많은 색깔을 조금 도톰하게 손톱에 오버레이 하면서 하이포인트 만들기 쉬운 그런 브러쉬가 13호 브러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4호. 저희 14호는 그라플렛이라고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이 정말 잘 되고 모가 엄청 엄청 부드럽죠. 그래서 모의 수도 되게 많고 그러고 모도 되게 부드럽다 보니까 결 없이 그라데이션이 가능한 브러쉬가 14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라플렛은 정말 인기가 많고 그라플렛은 그라데이션 하시기에 정말 괜찮고 가로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거에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브러쉬입니다. 자, 요 두 가지는 블랙라벨 아크릴릭 스캡처, 그 다음에 아크릴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는 캡을 씌워놓고 하나는 캡을 빼놨어요. 자, 이거는 왜 그런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브러쉬가 하나는 아크릴 오버레이 브러쉬고요. 하나는 아크릴 디자인 브러쉬예요. 아크릴 오버레이랑 디자인이 조금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아크릴 오버레이는 시험 때 많이 사용을 하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디자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런 꽃, 그다음에 이런 꽃잎들을 그려넣는 거, 그다음에 뭐 인물을 만든다든지 아크릴로 할때 사용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스톤 붙일 때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런 거 아크릴 디자인 브러쉬 같은 걸로 다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브러쉬를 구입을 하시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캡이 이렇게 안에 다 있어요. 얘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다 빼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를 이렇게 씌워 놓으면 얘가 여기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뭐 리퀴드가 묻어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젤이 묻어 있는다든지 하면 그 화학적 반응 때문에 얘가 녹아요. 그러면서 브러쉬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버려주시고요. 브러쉬 보시면 저기 여기 한 모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런 거는 그냥 클리퍼로 하나만 똑 떼서 버리시면 되세요. 요런 거는 하나씩은 무조건 있으니까요. 그래서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차차 또 올릴 거고요. 브러쉬 핑크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부산 센터에서 다 판매를 하고 있고, 원장님들께서 구입하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 가격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